여기 웬일이에요? 웬일은요? 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길래 국수가 젖을 것 같아서 뛰어왔어요. 지금 답답할 시간 없어. 얼른 고전실로 옮겨. 알았어. 보람이라도 왔네. 형님. 형. 어머, 두 분은 또 여기 웬일이에요? 요 근처 지나는 길에 비가 쏟아지길래 걱정돼서 한번 둘러봤지. 아이, 아까운 걸 어쩌면 좋으냐 그래. 아, 고마워요. 당연한 걸 가지고 고맙긴. 아, 시간 없어. 빨리 움직이자고. 그만 출발하시죠, 아가씨. 알았어요. 사모님한테 가시는 거죠? 네. 좋은 소리 못 듣겠지만 어쩌겠어요. 엄마 걱정도 되고. 미세스 박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아가씨. 친정엄마 대신 미세스 박 정말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누구세요? 여긴 어쩐 일로? 부탁할 게 좀 있어서요. 고마워요. 나 저녁 비행기로 파리 가요. 엄마가 거기 계시거든요. 김철규 그 인간이 어찌나 이혼해달라고 노래 부르든지 끝까지 옆에서 거머리처럼 붙어서 골탕 먹일까 하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도장 찍어주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전 무슨 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서요. 부탁이요? 김철규 그 인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결혼할 때부터 그쪽을 못 잊더니 결혼 내내 일편단심 그쪽 생각뿐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늘 당신한테 가 있었고 나한테는 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마마보이의 찌질하기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간한테 그런 순정이 있다니 정말 반전이었죠. 근데 그런 말을 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둘이 다시 시작해보라고요. 네? 알잖아요. 좀 찌질해서 그렇지 그 인간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을 애타게 원해서 오지랖 넓게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떡하냐? 김철규 그 인간 정말 불쌍하게 됐네. 그게 정말이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 그럼요. 시상식엔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채훈이, 네 국수가 1등 먹은 거야? 내 엄마 1등이래요. 할아버지, 우리 공장 국수가 1등이래요. 잘하다. 고생이 많았어. 고생은요, 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이죠. 야, 얼핏 듣기로는 상금도 아주 엄청 실이 많다면서. 예. 야, 상금 담아 혜미한테도 한턱 단단히 쏴야 한다. 자, 자, 주체. 야, 아빠한테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네, 크게 쏘겠습니다. 아니, 넌 어디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냐? 일이 좀 있었어. 야, 야, 채원이가 공모전에서 1등을 먹었단다. 아, 축하해, 축하.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롱 아빠더러 대표 이사를 맡으라고? 네. 제 목표는 2년 안에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수 공장을 경영할 사업적 마인드의 큰애 삼촌이 꼭 필요해요. 너 꿈이 너무 야무진 거 아니냐? 세윤 씨 회사랑 OEM 계약을 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우리가 만들 국수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생겨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공장을 키워나가다 보면 2년 후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누군 태어날 때부터 상장회사 대기업이냐?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형님 내가 대표이사를 맡으면 우리 작은 회삼촌이랑 작은 회숙모는 가장 중요한 국수 생산과 공장 관리를 맡아주세요. 말하자면 공장장님이 되시는 거죠. 공장장? 먼저 상금으로 받은 2억 원으로 국수 공장 설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기획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두 분은 우리 국수 공장의 핵심 인물이 되시는 거예요. 핵심? 네, 좋지. 그럼 저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수 공장 지분과 수입은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눌 겁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국수 판매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모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옥이 이모는 마케팅하고 영업을. 근데 기옥이 지집에는 어디 간 거야? 집을 나오다니! 원장선생, 이건 아니지. 내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어?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안 가다니. 그럼 나하고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뭐야? 뭐? 원장선생, 간땡이가 부었어. 식구들이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겁낼 거 없어요. 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일났네. 일났어 진짜. 어? 이불 펴드릴까요? 누우실래요, 할아버지? 고맙다. 네가 큰일 해냈어. 우리 공장 국수 맛이 좋아서 공모전에서도 우승한 거니까 결국 할아버지 손맛이 우리 가업을 살린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쓰셨어요,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아버지께서 니들 사이 허락하자고 하시는구나.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래,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네가 이겼어.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언제 한번 그 아이 집에 데리고 와. 밥이나 한 끼 먹자. 예, 그럼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엄마 속이 끓어 죽겠는데? 절대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채원 씨 정말 좋은 여자예요. 알았어. 한번 믿어볼게. 어디 외출했나? 이게 뭐야? 어머니 말씀처럼 평생 당신 등에 빨대 꽂고선 피 빨아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또 실증 나서 못해먹겠네. 난 이만 퇴장해줄 테니까 꿈에도 못 있는 당신 체온이랑 잘해봐. 아참, 그리고 위자료 잘 쓸게. 고맙다. 고맙다, 홍주야.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아싸, 루비야.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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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정신 사납게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뭔데? 이제 다 끝났어. 응? 끝나다니 뭐가 끝나? 홍주 말이야. 이혼 소리에 도장 찍고 나갔다고. 뭐라고? 이게? 어머 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어? 아니 그냥 야 절대로 철거머리처럼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집을 나 지금 용기 걸어 나갔네. 어? 홍주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 나 정말 기분 좋다. 아, 나 이제야 숨 쉬고 살 것 같아. 아이고, 이 녀석아. 이게 다 네 엄마 덕인 줄 알아, 이 녀석아. 고마워, 엄마. 나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채원이랑 정말 잘 살게.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너냐. 이 엄마도 좋다. 고맙습니다, 엄마. 내가 오랜만에 우리 엄마 백허그 해드릴게. 아이고, 녀석아. 아이고. 백허구야. 응? 대한민국 만세. 김철규 만세. 우리 엄마 만세. 우리 최원이도 만세. 무슨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데요? 집에 청심환 있어요? 청심환은 왜요? 너무 놀라서 정신 놓으면 안 되는데. 뭔데 그래요? 빨랑 얘기해봐요. 지금부터 놀라지 말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 사이 허락해 주셨어요. 반응이 뭐 이래. 놀라지도 않고. 안 기뻐요? 사랑하면 안 돼요. 이봐요, 민채원 씨. 장난하지 말아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말도 안 돼요. 아,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이래. 정말이라니까 그러네. 정말요? 정말 부모님께서 우리 사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대도요. 거짓말이면 나 죽을 때까지 세윤 씨 용서 못해요. 거참,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믿으실까? 진짜래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이거 꿈 아니죠? 채원아.
뭐가 그렇게 좋아? 엄마도 같이 좀 웃자.